엄마, 저 학교 다녀왔어요. 그래, 곰돌아. 잘 다녀왔니? 어?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러니? 무슨 일 있어? 그게요. 학교에서 친구랑 좀 싸웠어요. 왜 싸웠는데? 친구 누구랑? 호랑이랑요. 호랑이가 오늘 저랑 하루 종일 같이 놀기로 해놓고 저 말고 토끼랑만 계속 노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물어봤더니 저랑 한 약속은 장난이었다는 거예요. 이런 이런. 제가 너무 속상해서 나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다시 같이 안 놀 거야. 그랬죠. 그랬더니 호랑이가 자기는 다른 친구 많아서 상관이 없대요. 엄마, 전 호랑이랑 노는 게 제일 좋은데 호랑이는 저랑 노는 게 싫은가 봐요. 아, 그런 일이 있었구나. 곰돌아, 너무 속상해하지 마. 둘이 다시 얘기 한번 잘해서 서로 화해하렴. 엄마, 전 호랑이처럼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. 그래? 넌 호랑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다며. 아, 맞아요. 서로 잘못 생각한 게 있어서 그런 거였겠죠? 그럼 내일 학교 가면 다시 호랑이랑 얘기해볼게요.